뭐라. 아유, 수고하셨어요. 구멍이 분발이 수고하셨어요. 그래, 수고하세요.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저도 늦게까지 있느라고. 아유, 실방에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끝판에 나왔습니다. 네, 아주 그림 같은 곳에서 제가, 예,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이날을 하는데요. 예, 노래 첫 곡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네. 집에 들어가면 뭐래, 그치? 첫날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막 있을 건데, 그치? 아, 밥을 해야 돼. 아, 제가 할 때는 한 시간만 더 계세요. 어, 저 나오니까 또 가시면 안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랑이 분발하고요. 저 실방에 또 누가 들어오셨나 확인 좀 해보고요. 네, 아이, 또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셨는데 인사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왜 또 꺼졌을까? 네,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글스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지안이 어서 오고, 네, 우리 나무꾼님, 네, 휴, 네, 여러 분이 오셨는데요.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늦게까지 지금 드시니까 좋지요, 여러분들. 예, 저 또 볼 수 있고 또 폭폭 소리가 나지. 제가요, 이 마이크 요거 끄고 요거로 할게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켜졌을 거예요. 예, 요거를 한번 이걸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죠, 그쵸? 아,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이거 입에 너무 가까이 되면은. 예. 아, 그래요? 그럼 또 띄워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아, 좀 안 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또 신청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네, 노래 신청하셔도 돼요. 예, 옛날 노래, 뭐, 배우 가수님 노래 좋아하세요? 조미미 노래. 단골손님. 네, 단골손님 해주세요, 그럼 단골손님. 딱, 또, 오라버니, 오늘, 오라버니가 딱, 이제, 주문을 하신대. 네? 네, 단골손님. 네,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오라버니 단골손님 해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예 천천히도 가겠습니다. 예, 가지요 어쩌다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실망해도 누가 들어오셨나 또 확인 좀 해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 카메라가 꺼졌나요? 아니죠? 아, 저번에 한번 꺼진 적 있어갖고 예, 불안해갖고 제가 예,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에 지금 한 8분 들어오셨는데 네, 제대로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제대로 켜져 있어요. 이게 자꾸 꺼지네. 네, 감사합니다. 물 좀 조금 먹고. 여기 언니 거예요? 어떤 게 언니 거예요? 요쪽 거요, 요거, 요기요, 요거, 요거. 이거? 어, 예. 여기 따르면 안 예. 맞아요. 아, 제가,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이라, 첫 시간대로 또 긴장하고, 마지막 시간은 제가 마지막이니까, 매도 원정 빠지는 게, 맞는 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분들도 또 이제 보니까, 그저 질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또 다 갔다 하시네.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운동하러 오신 우리 오라버니 항상 뵀는데요. 네.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노래 주세요. 거기 그다음부터 어쩌다가 밑으로부터 예, 몇 곡. 네, 그 방침을 내려주세요. 그 노래는요. 네. 네, 가자! 아
없다.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 후회도 없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다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노래 다 있다. 아, 그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나훈아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신청하시면 안 돼요? 배우가 생긴 노래 하나 신청하실래요? 예수예수가 소야곡이랬는데 여자 키로 해주세요. 나 또 아, 오라버니가 노래를 너무 많이 아시네. 세상에. 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령의 천수공원, 네, 천수공 국가축제 때 갑니다. 노래 자. 예, 그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이런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탱고도 같이 이렇게 그런 음악인데요. 이미 저 항원, 항원의 보스는 아니고 항원의 레진가? 항원의 레진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걸 거예요. 예, 네, 그걸 한번 들려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청량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성남에서도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노래 좀 알아요. 근데 이 소야곡은 저희가 잘 접하던 노래는 저희도 잘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터져들면서 안 보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네. 네, 노래 주세요. 네, 가자.
영원한 사랑 또 실망에 또 누가 들어오셨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주나니 어서 와. 네, 고맙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오셨는데, 네, 눈팅을 하시는데,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뭐라 그럴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기 그 가을이잖아요. 그럼 가을 사랑 하나 해볼까요? 가을 사랑. 네, 가을 사랑도 방키만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가을이잖아요. 어머, 여기에 우리 의령의 천수공원에는요, 고카, 코스모스. 네? 아, 신수공원. 네, 신수공원에서, 의령의 신수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허리스 품바, 네, 가수, 품바 가수. 네, 우리 싱어 허리스 품바 공연단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오시면, 의령에 오시면, 예, 신수공원으로 오시면, 신수공원 탁 치시면, 예, 딱 오시면 저희가 보입니다. 네, 꽃도 보이지만 저희 다섯 봉우리 예쁜 꽃송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이 낫지요? 네, 가자. 네.
그래서 좀 신나게 가자. 네, 신나게 가겠습니다. 신나게. 네, 우리 신나는 노래로 해주세요. 거기 어허라는 노래 있어요. 어허라. 어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여자끼리 해주시고요. 네. 어허야. 어허야. 아, 네. 정어놓고도. 네. 어허. 어허야. 네. 그 노래 한 곡도 이제 신나게 갈게요. 뭐 제 시간이니까 네 이제 아 이제 거의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네. 또 저희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많은 것처럼 네 많은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가자. 가자. 잠깐만. 제가 30대, 40대 때는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움켜쥐는 거를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보다는 제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허허 나와서 공연도 하고 예,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예, 즐겁게 이렇게 보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하루 털어버리고 사세요. 그죠? 네, 우리 또 실망해 보
오셔서 우리 시청 아 강바라님 어서 오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어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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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흔들 흔들 또 우리 무슨 노래를 또 거기에 뭐가 있지요? 우리 엄마 선배님 네 네 네 늙어서 봐 네 늙어서 봐 늙어서 성경 선생님의 늙어서 봐 네 남자분들은 잘 하셔야 돼 여자들한테 여자들이 늙어서 보자 그래 네 잘 하셔야 되는데 늙어서 봐 가자 네 가수님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타인이란 노래, 타인. 예,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신정수 맞지요? 네,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왜 신정수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 근데 왜 분명히 돼요? 네, 굉장히 몰라요.
TV에서 자주 못 봐서 그러나, 내가 TV를 안 봐서 그러나. 네, 여자 키로 해주세요. 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뜨겼어요, 진짜. 저, 그러니까 놀랐어요.